박동엽 교수님을 큰 소리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박동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이 올해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인데 작년에는 좀 사람이 적었었는데 올해 정말 많네요. 올해 정말 많고 특히나 작년보다 더 연령층이 다양해 주셔가지고 더 감사하기도 하고 솔직히 조금 부담은 되는데 제목을 좀 거창하게 지었지만 재밌게 한번 한 시간 조금 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잘 시간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인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플라스틱 요새 뭐 미세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막 갖고 있는 플라스틱도 많은데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어떤 범위로 보면 적은데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 플라스틱 유기물이 우리 지금 일상생활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특히나 전자기기라든지 지금 뭐 70세, 80세 되신 어르신들도 정말 건강하게 많이 다 지내시고 있는데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분야나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정말 활용 가치가 많은 그런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 플라스틱이라는 이름을 붙여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이제 꼭 나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사시 얘기도 하시고 실제로 저만 봐도 주변에서 이렇게 스마트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편리해진 건 있는데 세상이 나아졌냐라고 얘기하면 좀 물음표를 찍는 상황들도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뭐 편리해진 세상과 뭐 건강한 삶을 좀 이렇게 은퇴 이후에도 하는데 이 플라스틱이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간단하게나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어머님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스플레이로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1970년대 금성 TV 광고거든요. 이때 보시면 이게 스타총에 이렇게 실제 전자총이 주사선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 70년대 제가 75년생인데요. 그때만 해도 각각의 집에 텔레비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실제 텔레비전의 해상도가 이랬습니다. 텔레비전 해상도가 이랬는데 그 뒤로 30여 년 이때만 해도 제 생각에는 제 기억이 뭐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은 아직도 텔레비전 하시면 소니니 샤프니 이러는데 그러고 나서 25년 30년 지난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보시면 이런 동영상이 2000년대 초중반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삼성에서 이제 보여주는 첫 번째 동영상인데 우리가 디스플레이가 기존의 디스플레이는 망치로 때리면 깨집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이 동영상에서 이게 되게 각광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접어도 구부려서도 실제 망치로 때리는 상황이 와도 전혀 손색이 없는 특히나 이 노래는 아마 그 당시에 2000년, 2010년대쯤에 손담비라는 가수가 이제 삼성 애니콜 광고를 그 뒤에 하시면서 아몰레드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게 아마 지금 이 플라스틱을 기반으로 한 소자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갤럭시 핸드폰들이 다 그 디스플레이가 이 오가닉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유기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스마트 유기물이 지금 디스플레이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금 사용하시는 핸드폰이나 뭐 집에서 가정에 사용하는 텔레비전이든 이 기타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게 기존의 플라스틱하고 다른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 때문에 이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게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약간은 좀 혹시나 한 두 개나 세 장 정도는 중학생보다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1900년대 20세기에는 우리가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아마 제가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집에 텔레비전이 진짜 거의 한 부분을 차지하거나 사무실마다 제가 석사과정을 처음 시작할 때 대학원생 때 보면 이 모니터 하나를 놓으면 제 책상 공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에 그랬는데 LCD가 나오면서 정말로 이제 개발은 이때 됐는데 2000년 초반에 우리가 아마 그 당시 지금은 LG 디스플레이라는 회사인데 그 당시만 해도 LG 필립스 LCD였거든요. LCD가 나오면서 이게 되게 얇아지고 가벼워지면서
실제 텔레비전을 들을 때 이제 아빠가 필요 없고 굳이 이제 엄마 혼자든지 아기가 이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앞에서 그 동영상 보시면 알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우리가 디스플레이나 TV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앞에 동영상에 보시면 이게 구부릴 수 있는 상황들, 특히나 굉장히 가볍고 투명해지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미래의 디스플레이나 이런 데 어떻게 될까 이겁니다. 그거에 우리가 긴 기여를 하고 있는 머티리얼이 물질이 우리가 스마트 유기물, 스마트 플라스틱이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전도성 고분자입니다. 전도성 고분자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미래에는 아마 이게 예측해보건데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제 여러분이 뭐 어디 뭐 와이트앤사이런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송들 보시거나 뭐 유튜브만 검색해 보셔도 이 사진들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 카드나 이북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스마트 윈도우라고 해서 투명한 디스플레이 전극을 아예 투명하게 써가지고요. 아마 이렇게 보시면 냉장고나 이런 데 표면에다가 실제 디스플레이를 만든 다음에 이게 터치하더라도 그게 작동이 되는 상황들이 다 있고요. 이제 좀 더 지나가면 올해 이제 디스플레이 이제 삼성이나 이런 데서 경쟁 있잖아요.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곧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 이제 나아간다라면 진짜 종이 우리가 만약에 뭔가를 소자를 만들 때 집에 가지고 계시는 프린트 잉크젠 프린트만 갖고도 이제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페이퍼 라이크한 디스플레이가 될 거다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되는 거에 가장 큰 핵심 소재가 유기물이거든요. 제가 유기물 관련돼서 간단하게만 생각을 말씀드리면 뒤에도 이제 개념 같은 거 소개하겠지만 제가 처음 대학원을 입학할 때가 98년도였습니다. 98년도에 대학원 입학할 때 제 지도 교수님께서 유기물이 가지고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미친 소리다. 이게 가능하거냐. 그런 의견들을 많이 얘기했었고 그게 이제 실제로 효율 자체가 뭐 CRT 텔레비전하고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되게 안 좋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은 다 그걸로 이용한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등학생분 많으신데 저는 항상 강의할 때도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이미 떠 있거나 이미 출판되거나 한 거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지 본인들의 미래의 어떤 먹거리하고는 큰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대학원을 유기반도체 관련된 길 진학을 할 때죠. 실은 화학공학과에 있지만 저는 전공 물리학입니다. 제 물리학으로 이렇게 학부 석사 박사를 다 하고 어떻게 2년이 2013년부터 인하대 공대에 닿아서 지금 7년째 재직 중인데 그때 유기물을 전공한다고 할 때만 해도 정말 크레이지하다 뭐하러 하냐 이랬었는데 15년 20년 지나선 보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엄청 생활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분들 제 생각에 지금 막 몰리는 분야도 중요한데 좀 뭔가 15년 20년 뒤에 어차피 직장을 잡으시는 거는 지금 게 아니라 한 15년 20년 뒤에 잡으시는 거라 그런 생각들을 좀씩 하실 수 있었으면 그게 이 분야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물인데 보시면 2013년도에 이런 디스플레이가 이게 나온 게 실제로 지금 이미 제작이 되고 있고 벌써 2013년도에 나오고 이게 20인치로 해서 롤업을 해서 뭐 삼성이나 이런 데서 LG나 뭐 많이들 투자하고 있고 이게 근데 아직까지 뭐 스피커라든지 뭐 배터리나 뭐 이런 쪽에서 뭐 넘어야 될 산은 많지만 최근에 들어서서 아마 35인치, 40인치까지도 롤업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이런 핵심 소재가 결국은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플라스틱 PT병이나 뭐 이렇게 투명하게 우리 절연 피부, 전선 피복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특이한 특성을 나타내는 플라스틱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 이게 낯서실 텐데 저도 여기 번호 몇 개 모르고요. 그나마 두 개 잘 보시면 카본하고 탄소하고 실리콘하고가 우리가 보통 지금 얘기하는 반도체 키입니다. 이게 반도체 키인데 우리 워낙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 때문에 우리가 워낙 반도체 하는데 우리가 사용한 대부분의 반도체는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게 요 세로 쪽으로 같은 축에 있는 것들은 약간 비슷한 특성을 나타내고 가로 축에 있는 거는 칸이 옮길 때마다 전자들의 특성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보시면 알지만 실리콘하고 탄소는 같은 축에 있습니다.
같은 축에 있는 물질이라 더군다나 실리콘은 원자 번호 상으로 보면 14번이고요. 탄소는 6번입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좀 더 작은데 이 탄소로만 이루어진 거에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건 그래핀이죠. 그래핀은 카본 나노2 많은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하진 않고요.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실리콘의 특성과 비슷할 수 있는데 수소나 산소, 질소, 황 등을 이제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특성, 그러니까 바로 유기물의 대표적인 건 우리 인간이 유기체잖아요. 우리 DNA나 이런 것들 다 그렇고 우리 몸의 구성요소 아니면 채소 사 드시는 거나 고기든 뭐 여타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떠한 기본적인 유기체들을 그러니까 탄소하고 수소를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산소나 질소, 황들 기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결합이 돼 있는 걸 우리가 유기물이다 하고 합니다. 그럼 이런 유기물들이 다 특성을 나타내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전에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살짝만 말씀드리면 반도체는 원래 스타트가 1947년입니다. 1947년에 처음에 이 세 사람이 존 바든이나 브레튼이나 샤키 이 세 사람이 미국의 벨 연구소에서 최초의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그게 게르마늄이라는 원자 번호상이 실리콘보다 좀 밑에 또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게르마늄을 활용해서 트랜지스터를 만든 게 1948년에 최초의 트랜지스터가 보고되고요. 그게 이제 56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예,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는 상황이 우리 최초의 트랜지스터인데 전 그런 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장점, 단점 많지만 고등학생 때 생각해보시면 우리나라 이때만 해도 광복하고 나라가 세워지냐 마냐 특히 6.25 격냐 막 이런 시대에 있었는데 그 뒤로 지금 65년, 뭐 70년 정도 지났다라고 치면 근데 이 실리콘 기반으로 하든 이런 집적회로의 소자는 대한민국이 제일 잘 만들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이런 민족은 없다고도 전 생각 가끔 이게 반도체 생각해보면 맞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실리콘 기반으로 한 트랜지스터는 뭐 우리 알다시피 여러 가지에 많이 쓰이고 이 그림이 최초의 트랜지스터 그림이라 아마 전자공학과나 이런데 교과서에 보면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리콘이라고 하면 워낙 성능 면에서는 당연히 유기물이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능은 좋습니다. 성능 좋은데 우선 딱딱하고 우리 비싸잖아요. 실리콘 기반 비싸고 좀 공정이 좀 더 복잡한 면들이 있고 근데 그러니까 주류는 그래도 다 당연히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가 될 텐데 이 뒤로 30년 뒤에 첫 번째 논문인데 이게 그 자료에는 안 드렸었는데 1977년에 전도성 고분자라는 게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최초에 이제 보가 됩니다. 근데 이 논문을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세 분이 뒤에 나중에 노벨상을 받는데 되게 재밌는 상황은 이 피지컬 리뷰 레터스라고 미국 물리학회의 논문입니다. 이게 가장 밀고 저명한 논문인데 이 논문에 주로 실학가든지 뭐 여러 외국인이 있는데 보시면 이 세 번째 저자에 YW 팍이라고 있거든요. YW 팍이면 당연히 이제 익숙하신 한국의 성이잖아요. 예, 박영우 교수님이라고 이제 현재는 은퇴하셨고요. 현퇴 작년인가 뭐 은퇴하셨는데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의 박영우 교수님인데 이 플라스틱이 전기적 특성이 가능하다라는 거에 첫 번째 전기 특성을 측정하신 분도 한국인이십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 중에 이렇게 측정을 하셨고 그게 이렇게 보고가 되시면서 그분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시고 그 뒤에도 지금 여러 많은 그 한국인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뭐 그 뒤에 개발이 된 거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인이 크게 기여한 부분이 있고요. 이거 말고 정말 한국인이 기여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전도성 고분자 역사 간단하게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얘기하는 고분자 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뭐 전선 피복이 됐던 기타 여러 가지 여러 의류가 됐던 이게 막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럼 모든 고분자가 전기가 흐르지 않느냐 그러지 않거든요. 특이하게 전도성 고분자 어떠한 고유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들이 전기도 흐를 수 있고 광학적 특성도 나타낼 수 있고 심지어 빛도 나오고 자석에 대해서 반응도 다 가능합니다. 예, 철이나 니켈만 이게 자석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 전도성 고분자들이 그러한 특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구조를 가져야 되느냐 이제 중2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탄소 원자번호 6번이고요. 수소 원자번호 1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이면 탄소가 6번이면 맨 끝에 4개가 이제 결합이 가능한데요.
네 개가 결합이 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개가 결합이 가능한데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한 상황이 있죠. 뭐예요? 중심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물이 스마트 유기물이라고 얘기하는 전기나 광학 특성이든 기타 여러 가지 새로운 특성을 보여주려면 바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되는 이걸 공액 경로라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공액 경로 두 개가 되는 상황이 있어야만 되고 그때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실리콘에 이제 전류가 흐르게 하는 거랑 좀 다른 여기 부분에서 이제 당연히 우리 대개 모든 상황의 것들은 전기적 특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반도체는 다 전자입니다. 예, 전자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중학생이 전자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대부분 모든 상황은 전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전자가 움직이는데 전자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화 환원 반응을 일으켜서 전자를 하나 빼온다든지 전자를 하나 넣어주게 되는 상황을 하면 되는데 보통 실리콘 기반은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이게 전자를 빼오는 게 아니라 실리콘 빼놓고요. 전자가 많은 거나 전자가 적은 거를 직접적 집어넣어주면 실리콘은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 특성이 있는데 고분자로부터 전자를 하나 빼거나 전자를 넣는다 이런 거를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도핑이라고 합니다. 예. 도핑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선수들 이상한 그 도핑 테스트하고 좀 달리 전류가 흐르거나 전기적 특성이 나오게 하는 이런 상황들을 도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도핑의 이게 특성이 전자를 하나 빼오고 넣고 하는 과정으로 해서 유기물은 이제 전기가 흐를 수 있는데 보시면 이 진주 목걸이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결합이 하나인 거 두 개인 거 하나인 거 두 개인 거 요게가 하나의 단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항문용인용으로 하나가 있을 때 모노머 두 개가 있을 때 다이머 세 개는 트라이머 트라이앵글 뭐 삼각형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 개 있으면 올리고모인데 좀 더 많아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으면 중합체라고 해서 폴리머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들인데 그중에 단일이죠. 그러니까 여기 진주 하나 얇고 하나 얇고 하나 얇고 이런 식으로 있는 교대로 있는 구조만이 우리가 전기적 특성도 나타내고 본인들이 지금 그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다 사용하시고 있는 만약에 삼성폰이 있으시면 거기에 이제 빛을 내고 있는 물질은 다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유기물을 가지고 우리가 만든 겁니다. 예, 그걸 때 이제 하나 둘 움직일 수 있는 경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만들고 길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기적 특성도 달라지고요. 빨간색 빛을 낼 수도 있고 파란색 빛을 낼 수도 있고 초록색 빛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게 우리가 다 디스플레이로 활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선 고분자의 특성은 아까 단일 이중입니다. 단일 이중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럴 때 일반적으로 이제 탄소가 이렇게 있는데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 둘, 셋 여기는 우리가 합리적인 용어로 여기 이건 고등학생인데 중학생은 그냥 선행학습했다 생각하시며 이걸 시그마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 개 시그마 결합으로 표현하는데 그중에 이 두 번째에 있는 이 하나하나씩은 이게 시그마 결합하고 다른 파이 결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다 어머니 아버님들 결혼하실 때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 폐물 중에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다이아몬드는 대표적으로 딱딱한 것 중에 제일 투명하잖아요. 그거는 탄소로만 이룬 것 중에 이게 평면으로 하나 둘 세 개도 시그마고 부피가 되는 수직축 방향으로 시그마 결합으로 이루어진 게 대표적인 게 다이아몬드입니다. 그 수평 방향으로는 계속 이렇게 시그마 결합을 판상으로 있고 수직 방향으로 서로 다른 결합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파이 결합 이루어진 게 대표적인 게 지금 혹시 샤프 사용하시면 샤프 흑연 그거를 이제 전문용의 용어로 그래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레이어를 조금씩 떼내갖고 한 레이어로 만들면 그게 그래핀이고요. 그거를 빨대 말듯이 말면 카본 나노튜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거를 이제 축구공처럼 마르면 우리가 얘기하는 플로렌이다라고 CXT 플로렌이 그렇게 이제 한 층을 만드는데 말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그마 결합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다시 말해서 이중의 교대로 있는 상황의 것들이 요게 파이 결합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결합이 있는 부분은 어떠한 특성에서 이제 전기나 과학 특성에서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 없고요. 이미 결합이 확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파이 결합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직 방향으로 서 있는데 예, 특별한 결합은 작용하지 않지만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은 있거든요. 그거를 만들어주기만 하면 여기는 확실히 묶여있고 이쪽은 전자가 자유롭게 여기를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전도성 고분자 6의 반도체가 이제 실현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도성 고분자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처럼 백그라운드가 물린 사람도 어색한데 카본이나 주기율표 저도 처음에 어색했거든요. 이게 좀 공부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분야가 돼서 요새 융합과학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게 되게 신기한데 전도성 고분자도 아까 대표적인 이거를 이제 폴리아세틸렌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폴리는 아까 중합이고요. 이게 카본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진 이러한 그 단위체를 아세틸렌이라고 해서 아세틸렌이 중합이 돼 있다라고 해서 폴리아세틸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써 있는 데 보시면 실제 합성은 1955년에 그냥 합성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갔는데 진짜 배경지식만큼 우리가 안다가 실제 70년대 초반에 이게 일본에서요 시라카와 연구실에서 한국인 연구원이 지금도 한국에 계시는 분일 텐데 우연찮게 우리 그 어머니 아버님 세대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지금쯤이나 좀 지나면 여름에 우리 봉숭아물 들이잖아요. 봉숭아물 들이실 때 그 섞는 게 잘 이렇게 들어가라고 섞는 게 요오드입니다. 요오드. 예, 요오드 쓰면 그게 이제 고등학생들 입장이면 I2죠. I2 요오드 써보면 되는데 요오드는 실제로 전자를 하나 빼오는 능력이 되게 좋은 물질이거든요. 전자를 하나 되게 빼오는 물질이 좋은데 그때 연구원이 실수로 그 계산을 잘못해서 우리 아시다시피 만약에 미터로 보면 1미터고 그거에 1000분의 1 적으면 밀리미터, 그보다 1000분의 1 적으면 마이크로미터, 그보다 1000분의 1 적으면 나노미터잖아요. 그 몰수를 잘못 계산해갖고 실수로 약 1000배가량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몰을 만약에 해야 되는데 모르고 밀리몰을 넣은 거거나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랬으면 엄청 올랐을 거예요. 근데 실수로 잘못 집어넣는 바람에 스승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예, 이게 상황이 그렇거든요. 이게 70년 초반에 실학과 한국인 연구원이 이게 방문 연구원으로 갔었을 때 실수로 넣었는데 우리 금속이라고 하면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다이아몬드 말고 금속 중에 골드나 백금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광택 나거든요. 금속이 광택이 잘 나는 이유는 빛이 반짝반짝하게 우리 눈에 반사가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금속결합 형성 상황이 되면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가야 되겠지만 결국 반사가 잘 일어난다라고 금속류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이제 유기물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물질들은 흡수가 좀 더 좋은데 갑자기 이 검정색 분말이던 게 1000배 이상 넣었더니 이게 광택이 살짝 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스터기 대봤더니 저항을 대었더니 삑 하고 소리가 나는 거죠. 삑 하고 소리 나면 네, 중고등학교 여러분 실험해 보시면 알지만 그거 전류가 흐르는 거 저항 측정할 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스타트가 된 겁니다. 그게 연구의 스타트고 그런데 이제 이분은 배경이 화학이시니까 합성을 잘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인연이 진짜 닿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세틸렌은 카본하고 수소입니다. 근데 이 맥다비드라는 교수님과 히거라는 교수님이 무기물 중에 황하고 질소가 이게 6족하고 5족 그 옆에 있는 물질인데 황하고 질소가 결합이 되면 이 C하고 H처럼 비슷한 구조로 되면서 무기물인데 금속처럼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게 1975년대인가 보고를 합니다. 이게 보고가 되거든요. 학계. 그런데 우연찮게 이걸 보고하신 다음에 동경에서 학회를 76년도에 있어서 발표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 세 분이 만나서 실제입니다. 맥다비드 교수님이 유펜, 펜실베니아 주립대에 있었는데 이때 실화학과 교수님을 유펜으로 초청을 하시고요. 그 뒤로부터 1년 정도 이상을 공동연구를 한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첫 번째 논문이 77년도에 보고가 됩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플라스틱이 절연체가 아니라 전기 특성이 가능하다라는 보고가 77년에 되고 그게 요오드로 도핑된 그게 한국인 학생이 바로 이제 이미 벌써 은퇴하신 서울대 물리학과의 박용우 교수님이시고 이때 이 시거라는 교수님과 이 맥다비드라는 교수님이 전도도가
이게 가장 특이한데요. 잘 하면 이게 실제로 반도체는 반도체고요. 금속은 금속인 건데 이 전도성 고분자 플라스틱은 그냥 가만히 놔둔 상태면 절연체인데요. 아까 촉매 넣듯이 적당하게 잘 넣으면 반도체가 되고요. 정말 아주 잘 많이 넣으면 금속성 특성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기적 특성이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10의 한 3승, 4승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들은 10의 9승, 10승까지도 가능하게 해서 내가 합성을 했는데 금속성 특성이 있다라고 해서 아마 이 시거 교수님께서 신테악실 메탈, 이거 맥다비 교수님께서 이거를 신테시 메탈이라고 하면 플라스틱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플라스틱과 달리 전기 특성이 가능한 플라스틱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신테시 메탈이라고 하고요. 이걸로 만들어진 이제 학술지도 있어서 신테시 메탈이라는 저널이 특화된 것들이 또 지금 한 40년 넘게 유지돼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세 분의 교수님이 이제 그래서 노벨상을 2000년대 받게 되는데 보시면 이게 절연체면 다이아몬드라든지 석영이나 이런데 글라스는 딱 이거고 실리콘 등 게르마늄 다 이 범위인데 공액 고분자는 잘만 하면 절연체도 되고 반도체도 되고 금속성 특성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때 응용은 도체일 때랑 반도체일 때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내용은 뒤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아마 좀 더 자세하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세 분을 소개시키면 알란 히거 교수님은 지금도 활발하게 연구하고 계시고요. 알란 히거 교수님의 뭐 제자분들은 뭐 한국에 워낙 진짜 넓게 퍼져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혹시 고등학생 친구분들이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태양전지 분야에서 뭐 사회 추정을 불허하게 좋은 성과를 내시고 계시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이광희 교수님이 그 이분의 제자시고요. 그리고 지금 뉴스에 한번 작년에 크게 막 나오셨던 분인데 그 있잖아요.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를 하시다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부사장으로 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창희 교수님이랑 지금 이창희 부사장님이 되겠는데 그분도 다 이 알란 히거의 제자분이시고요. 근데 지금도 생존에 계시고 우리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OLED의 이게 스마트폰이 되는 상황의 것들의 첫 번째 회사가 유닉스인데 그것도 이 교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맥다비드 교수님은 화학자신데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워낙 이렇게 보시면 이게 27년에 나이 차이가 있으셔서 돌아가셨고 뭐 워낙 화학 분야에서 탁월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돌아가셨던 당시에 이렇게 학자니까요. 학자는 이제 평가를 할 때 보면 좋은 논문에 뭐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뉴스에 나오는 뭐 네이처니 사이언스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 그런 쪽 관련된 논문을 쓰신 건 좀 적었는데요. 이제 혹시 그 교과서나 책 같은 거 보시면 뒤에 참고문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참고문헌 그러니까 인용된 게 사이테이션 된 게 그렇게 저 많지는 않거든요. 아직 새끼과학자라 많지 않은데 돌아가실 때까지 총 인용된 획수가 45만 회인가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아마 제 생각엔 45만 회면 인천 지역 대학교 교수님들 총 인용횟수를 합해도 그거 안 될 수도 모르겠는데 그만큼 되게 본인이 공부하신 내용을 사람들이 참고한 게 어마어마하고 이 정도 돼야 이제 노벨상을 받는구나라는 그리고 그 인종이나 이런 거는 뭐 큰 차이는 없겠 뭐라고 얘기 못 하겠지만 혹시 그 러더퍼드라는 과학자 아시면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 통해서 이제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방사성 동위원소 가지고 이제 붕괴가 일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요. 러더퍼드가 뉴질랜드 태생의 첫 번째 노벨상 수상자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맥다비드 교수님도 그 뒤에 이제 거의 8, 90년 지나서 뉴질랜드 태생의 두 번째 노벨 과학상 수상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학과 교수님은 지금도 아마 혹시 우리 학생들이 교토하면은 교토 의정세 때문에 좀 많이 알잖아요. 온실가스 배출관. 그 교토 대학에 아직까지 실학과의 제자분들이 큰 과를 이루고 연구를 하실 정도로 크게 이루어져 있고 한국의 이제 많은 연구소에도 이분의 제자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노벨 화학상을 이렇게 수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실제로 노벨상을 받았을 때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피셜한 노벨 사이트에 2000년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한 그냥 발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나눠드린 것보다 좀 보강을 좀 했었거든요. 예, 한 시간 좀 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금속성 특성이 나타나는 것까지 됐는데, 오늘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연찮게 발견이 돼서, 그게 20여 년 동안 길게 연구가 돼서 이게 이제 노벨상을 수상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의 과학자가 이거를 몇 년 전에 네이처에 보고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렇게 하면 이게 요게 이제 소자입니다. 실제로 공기 중에 떨어뜨리면 깃털보다도 가볍게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전기가 특성이 띄는 게 아니라 이제 과학적 특성 나타내는 게 아니라 기존의 반도체하고 다른 스마트 응용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실제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량 생산과 관련된 상황으로 봤을 때 실리콘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이나 기타 무기물 반도체하고 했을 때 이 플라스틱이 경쟁을 해서 성능에 이길 수는 없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알지만 지금 가정에서 소비되는 상황으로 봤을 때 텔레비전, 냉장고 하나 사시면 저만 봐도 10년 되는 것 같거든요. 10년 되는데, 지금 결혼한 지 6년 되는데 냉장고 안 바꾼 것 같거든요. 근데 보시면 핸드폰 가격대가 4인 가족 하시면 실제 냉장고 한 대 가격이나 핸드폰 네 대 사나 이쪽이 더 크거든요. 근데 교체 주기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통의 전자기기라는 것들이 예전에는 대형화된 상황들이나 있고, 이제 제 중학교 때로 생각하면 그 소니나 아이와의 워크맨 하고 카세트 테이프 갖고 다니나 요 정도였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대학교 수업 딱 시작하면 학생들이 오히려 스마트폰 딱 꺼내놓거나 태블릿 PC, 뭐 서피스 막 이런 거 꺼내놓은 것들이, 그러니까 포터블하게 갖고 다니는 기기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화된 전자기기가 아니라 소형화된 어떤 우리가 휴대 가능한 기기들에 대한 소비랑 아마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기물들이 시장에 기하는 바가 저는 꽤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물의 장점 보시면, 아까 무기물을 기반으로 한 것 성능이나 뭐 여러 가지 다 무조건 거의 더 좋습니다. 거의 좋은데 유기물의 장점을 이제 찾아가면, 이 기체 상태로 되거나 액체, 고체 상태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다 만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빛도 잘 나오고 색깔의 변화도 가능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걸 소자로 구현을 할 때 붓으로 이렇게 칠해도 되고 잘하면, 그 다음에 잉크젯 프린팅으로도 가능하고, 최근 들어서서는 스프레이 타입으로 뿌려서도 이게 소자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기물이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는 게 처음에 보고를 할 때만 해도 뭐 소소 이런 상황이었고,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 OLED 뒤에도 좀 많이 나오겠지만 그 디스플레이의 첫 번째 연구 결과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코닥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거든요. 필름 회사에서. 그게 1987년도에 논문으로 보고가 됐는데, 그때만 해도 효율이 1%가 되냐 마냐 이랬는데, 그 뒤로 우리는 지금 30년 사이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프레이 타입으로도 이게 소자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특히나 이 녹색을 나타내는 빛들이, 여기 좀 하면 그런데 이게 색깔이 발광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파랑색이던 게요, 어떠한 유해 물질이나 이런 거를 인식하는 순간 순식간에 색깔이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유해 물질 많잖아요. 근데 전자기기로 막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유기물은 아까 그 파이 전자 때문에 실제 걔네들이 이제 단백질이라든지 유해 물질을 붙으면 파이 전자 거동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색깔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색의 변화로 가서 바이오 센서라든지 환경을 인식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크게 이제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덕팅 폴리머 다시 보시면, 당연히 금속의 전기 전도도 좋고요. 강도와 유연성도 있고, 근데 폴리머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가공이 쉽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연하며 화학적으로 불활성인 상황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고분자가 금속의 성질이나 반도체 성질을 띌 수 있는 구조를
갖는 물질이 특이하게 있는데 이게 도핑의 과정은 이제 공업 시간이나 아마 이제 대학생 되시면 반도체 소자 시간에 많이 나올 건데요. 실리콘은 이게 전류를 흐게 하려면 여기다가 실리콘 말고 다른 물질을 인위적으로 집어넣습니다. 이거를 이제 치환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막 전자를 하나 부족하게 하는 상황과 전자를 하나 남게 하는 상황으로 해서 우리가 학문적 용어로 뭐 N타입이냐 P타입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치환을 통해서 되는데 말씀드렸듯 전도성 공전자 이 체인에서 어떻게 해요? 이게 요 표시가 플러스가 됐다라는 게 전자가 하나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메인에 있는 요 주체인에서는 변화가 없는데 전자를 하나 빼오고 전자를 하나 집어넣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간단하게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도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실리콘에 도핑을 하려면 이온 주입이라든지 이제 그 거대한 장비가 좀 필요한데 이제 전기화학이나 화학적 도핑해갖고 실제 염산이라든지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요오드라든지 이런 그 용액에다가 담궈놓거나 전기화학으로 좀 이렇게 바이어스 좀 가해주면 이거는 전기 특성을 나타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특이하게 그렇게 좀 가능하고요. 그래서 유기물의 장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기물은 이제 플렉서블하고 이게 아까 파이 전자만 잘 반응을 하면요. 흡수 영역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하기도 하고 이제 얇으면서 장점만 얘기한 거예요. 장점만. 단점도 당연히 많습니다. 단점은 많은데 오늘 장점을 제가 좀 강조해 보겠습니다. 장점 보면 가볍고 이 공정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용액 공정도 되고 실제로 이게 상온에서 프린팅을 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여러 가지 응용 가능성에서 많이 활용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점만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유기분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하는데 이거 보면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꼭 대학교에서 4학년 친구들한테 강의할 때 많이 써먹는 사진인데 77년도에 첫 번째 논문이 나왔는데요. 88년도에 미국에 이제 여기 플라스틱 와이어라고 사이언티픽 아메리카라는 저널에 이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플라스틱 사이언스에서 레볼루션이라는 어떤 플라스틱 사이언스 레볼루션 뭐 혁명이라는 단어를 좀 썼지만 보시면 88년도인데 여기에 보시면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라고 해서 LED가 될 거다. 예. 아니면 띤 필름 트랜지스터가 될 거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될 거다라는 예측을 88년도에 이미 이 보고서나 이 논문에 이게 미래를 예측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연구가 10년 정도 되어오는 상황에서 봤을 때 이게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보시면 이제 지금 이제 실현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제 요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20, 30년대 특히 요즘엔 배터리 쪽까지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요. 뭐 보시면 이제 다양하게 특히나 말씀드렸다시피 금속성 특성도 나타낼 수도 있고요. 반도체 특성도 나타낼 수도 있고 색변화도 나타나면서 발광 특성도 잘 제어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유기 반도체는 좀 이렇게 연구하는 입장에서 강점만 얘기하면 사용할 수 있는 분야는 많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실리콘 기반으로 하는 거를 하드 일렉트로닉스 딱딱하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실리콘 세대 실리콘 에이지라고 하는데 1977년에 스타트로 해서 이제 전도성 고문자 유기물은 유연한 아까 그 첫 번째 동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CRT TV하고 달리 접을 수도 있고 망치를 때려도 안 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소프트하다. 그래서 소프트 머티리얼이라는 거 얘기하는 것들도 되게 유기 반도체나 어떤 전도성 고분자 계열들에서 소프트 에이지, 소프트 일렉트로닉스라는 걸 그러니까 유연 전자 소자라는 게 하나의 또 학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예전에 전자 공학이라고 하면 다 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상황에 이제 소자 특성을 나타내는 공학이었는데 지금 이제 77년에 첫 번째 발견 이후에 최근 2010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소프트 일렉트로닉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소자가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보면 뭐 오가닉이 디스플레이화 됐었을 때 우리 스마트폰도 있지만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동차에서는 확실히 응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게 GPS나 이런 것들이 항상 저도 불편한데 이렇게 밑에 있어갖고요. 밑에 있어갖고 실제로 이렇게 보려면 이게 운전하실 때 어머님도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앞당겨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동차에서 가장 필요하지만 지내면서 거추장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백미러거든요. 근데 카메라 기술이 우리가 엄청 발달해 있기 때문에 굳이 백미러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양쪽에다가 시야각 넓은 카메라를 놓고 그거를 글라스에다가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주면 우리가 훨씬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자동차 회사랑 이 유기발광 다이오드를 만든 회사들이 요새 협업을 해서 개발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보다 투명한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응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스마트 제로 연구 분야로 생각해 보시면 기존에는 그냥 섬유였거든요. 그게 이제 기능성 복합 소재 여러 가지 이제 섞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나타난 특성 뭐 카본하고 석등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소인데 지금은 전자 정보나 바이오 나노 소재에서 이런 접는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에서 실제로 종합적인 학문을 전공하는 상황까지 이제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연구자들도 있고 학과들도 아마 요새 유기재료공학이라는 학과들도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게 기존에 뭐 섬유공학이나 고분자공학이 요새 유기재료공학으로 이렇게 탈피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했을 때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기존의 섬유가 나타나거나 고분자가 나타나는 특성이 아니라 최근 들어 뭐 항공이나 토목, 의료 이런 쪽까지도 많이들 사람들이 응용하고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래에는 유기재료가 고기능화하고 고복합화, 고성능화가 가능한데 그 중에 우리가 한 시간 이내니까요. 건강하고 쾌적한 삶, 그게 제일 관심이잖아요. 제가 요새 많이 느끼는 게 그리고 안 아픈 게 최고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서 이 유기물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그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도성 고분자는 우선 응용 분야 보시면 너무 많습니다. 이 태양전지라든지 심지어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쪽 분야를 공부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스텔스기잖아요. 스텔스기 생각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특성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전자기파에 대해서 반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전자기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뭐 블루나 그린이나 레드, 빨주노초, 파남보를 보이게 하는 안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파장대가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주파수 영역대에 따라서 그것들을 차단하거나 실제 우리 스마트폰 사용하시면 거기서 전자파 다 나오거든요. 전자기파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자동차를 운전하셔도 자동차 엔진에서도 전자기파 나오는데 그 파장대가 워낙 길어서 이게 다른 것들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차단하기에는 쉽게 생각하시면 우주에 나가실 때 우주 방사선 차단하기 가장 좋은 건 납입니다. 근데 납을 입고 우주선을 나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할 거나 이제 꼭 납은 극단적인 표현이고요.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전자기파에 대한 우리 유해성이나 중요한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차단하거나 아니면 우리 자동차 운전하실 때 지하로 내려가시면 거기가 미세먼지 농도가 엄청 높거든요. 그게 우리 대전 현상이라든지 어렸을 때 이게 문지르면 따라오는 거 있잖아요. 접촉에 의한 정전기 현상처럼. 그런데 애들을 대전 방지 코팅제로 쓰이면 실제로 이게 우리가 이게 그냥 쓸어서 이게 이거는 이미 상용화가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요. 그럴 때 먼지들이 좀 더 이렇게 쉽게 이게 그런 식으로도 많이 상용화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래서 전기 특성 전기 특성이나 자기 광학 기계적 특성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응용 가능한데 뭐 말씀드렸듯이 전자기파 차폐는 아마 미래에 좀 우리가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 들어서는 광학적 특성 때문에 LED, 태양전지 등에서 활용하고 있어서 아마 LED 관련된 거라든지 뭐 저희가 바이오나 뭐 헬스케어 관련된 분야만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세부 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응용 가능한 단기적으로 볼 때나 중간적으로 볼 때나 롱텀 본 상황에서 봤을 땐 결국은 전기적 전도도 높고 프로세서블리 좋은 상황에서 특히나 얘네들은 용해도가 좋아서 용해 공정 잘하면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 페이퍼나 여러 가지 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보시고 응용 가능성에선 보시면 알겠지만 전자기파 차폐 얘기한 거 말고는 거대한 어떤 장치나 장비에서 응용이 잘 되는 상황들은 없고요. 되게 우리가 소규모로 포터블하게 움직이는 상황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트랜스퍼런트 투명한 디스플레이에서 우리가 요새 어벤져스 그 영화 때문에 이게 잘 해봤는데 이렇게 만거나 이게 소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글라스에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실제 이게 영화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아마 그 중고등학생분들 7월 달에 방학할 쯤 되면 나노코리아가 항상 나노코리아 2019 이런 것들 일산 킨텍스에서 한 3일 정도 하거든요. 근데 가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좀 굴지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전시 부스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발표를 하는 상황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보다는 그건 아직 어려우실 테고 전시 부스나 이런 데 견학 가보시면 제가 재작년인가 가봤을 때만 해도 LG 디스플레이에서 투명한 냉장고에다가 디스플레이 구현해갖고 이게 밀면 화면 커지고 다 터치가 되는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씩 이제 시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있었으면 좋겠던 게 사무실에 투명한 유리 하나 있고 USB 꽂은 다음에 그동안 찍어둬서 핸드폰에 워낙 사진이 많아서 앨범처럼 쭉쭉 들어갈 수 있는 이 앨범이 좀 나왔으면 했는데 이 앨범도 만들었죠. 그래서 아마 시판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앨범이 이렇게 데모로 돼 있는 상황들은 예, 현재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 투명한 디스플레이가 단순히 이렇게 공상과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기물을 기반으로 하면 이게 가능하고요. 그런데 그런 거 못지않게 우리가 올해 이게 가장 하도 중에 하나가 롤러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기물이 이렇게 말 수 있는 건데 혹시 이제 용어상으로 고민해 보시면 우리가 보통의 만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곡선을 든 게 이게 밴더블이라는 용어로 쓰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많은 상황을 우리가 보통 밴더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폴더블 이게 하나 접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디스플레이에서 원할 때는 이겁니다. 여러 번 멀티하게 이제 접는 상황이 돼서 실제 이제 진짜로 디스플레이를 하나 둘 접어가지고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을지도 제가 개발을 못할 것 같은데 고등학생분이 성장하셔서 개발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 세대쯤에 나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최근에 이제 아까 그 롤러블 디스플레이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이 디스플레이에서 여기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스피커라든지 여러 가지 축전기라든지 배터리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것까지 완벽하게 롤러블하게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우리가 스피커가 그 정도 성능을 나타내기가 오히려 디스플레이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스마트폰 사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 TV를 사시면 알겠지만 스마트 TV 사실 때 뭐예요? 굉장히 스마트면 얇은데 스피커 딸려오고요. 옆에 우퍼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상황이라 실제로 이렇게 롤러블하거나 폴더블한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우리가 완전하게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모든 장치를 여기다 달아버리면 되니까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오히려 좀 더 상용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그 투명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엔 다른 데보다 그냥 감이 그냥 개인 의견이니까요. 이게 자동차에 더 응용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에 이미 그거 다 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배터리도 있고요. 스피커 시스템도 워낙 다 좋고 그러니까 다 있는 상황들이라 이제 전반적인 상황에 있어서 자동차가 오히려 현재 이 디스플레이만 놓고 볼 때는 응용이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죠. 트위스트 시킨 트위스터블한
디스플레이가 될 거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실현이 되는 게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게 플렉서블 디바이스 중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단순히 말고 이게 아니라 늘리는 상황의 것들을 스트레처블하다라고 하는 상황에 스트랩 일렉트로닉스에서 이거를 붙이고 띄고 이런 상황들까지 다 해서 하는 게 가능하니까 이제 많은 게 아니라 늘어나게 해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찌그러뜨리고 이런 상황까지도 와서 실제 이제 이런 소자들까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소자의 특성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시면 아이고 잠깐 죄송합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아까 그 소자 일본 과학자분이 네이처 보고했다는 게 이게 소자인데요. 지금 깃털보다 더 늦게 떨어지 이렇게 밀었을 때도 이게 작동이 되는 이게 트랜지스터로 이게 최근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상황 그러니까 붙이는 소자가 분명히 곧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 상황도 2012년도에 아까 말씀 밴더블하고 안 깨지는 걸로 보고했던 게 이제 2017년도에 스트레처블 하던 게 2018년에 이제 폴더블 펀에서 올해 나오고 있고요. 지금 LG가 미는 텔레비전 중에 롤러블 TV 있죠. 이게 잘 보시면 우리 집에서 텔레비전이 차지하는 부피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데 이게 텔레비전이 고가의 물질이기도 하고요. 실제 물에도 약하고 깨지는 상황도 액정 한번 깨지시면 수리비 어마어마한데 평상시에는 TV를 어떻게 해요? 말아놨다가 실제로 이게 보고자 할 때 스위치 키면 이제 올라오는 상황인데 근데 약간 이게 트릭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회사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해서 실제 우리가 폴더블하고 롤러블, 스트레처블, 이제 밴더블한 소자들이 이렇게 이미 구현이 다 되고 있고 아마 이제 더 발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디스플레이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도에 이제 디스플레이로만 얘기할 게 아니고요. CES라고 세계 가전전, 우리 가끔 이렇게 뉴스 보시면 뭐 삼성하고 화웨이하고 뭐 이렇게 표현했다. 뭐 요즘에 뭐 QLED TV하고 OLED TV의 원리고 막 이렇게 누가 강자나 이런 얘기 나오는데 CES가 이게 세계 가전 전시회거든요. 그때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 결국은 디스플레이는 방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대로인데 이거를 우리가 집에다가 아까 텔레비전도 그렇고 이거를 이제 스마트 홈 시스템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거를 이제 만약에 개인으로 가면 웨어러블 디지털 헬스에 많이 활용을 할 거고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이나 로봇 이쪽까지도 이제 갈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유기물을 기반으로 하는 상황에선 이쪽에 관심이 좀 많죠.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 이게 디스플레이에 국한되지 않고 스마트홈을 넘어서서 특히나 이 아까 웨어러블한 디바이스들이 우리가 헬스케어 분야에서 이제 기여하는 분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보통 스마트 홈의 산업 범위라고 스마트홈 산업 협회에서 분류를 했을 때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안전한 생활도 있지만 경제적 편의 못지않게 건강 복지 증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스마트 케어라는 측면이 이제 뭐 여기는 이미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일 거고요. 스마트 케어가 이제 이슈가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헬스케어에서 보시면 지금 우리 뭐 국가적으로 이슈잖아요. 우리가 정년이 60세냐 뭐 노동 가능 인구가 몇 세까지냐라고 해봤을 때 이제 실제로 굉장히 70살 넘으신 분들 아니면 심지어 80 넘으신 분들도 이제 구별이 좀 어려울 정도로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평균 수명 늘어나는 거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건 건강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상황으로 해서 실제 몇 살까지 사느냐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요양병원이나 이런데 아니면 병원 중환자실에서 1년, 2년 계시는 게 과연 삶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많이들 이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환경에 비하면 인구 고령화나 생활 수준 향상이 있는데 그 못지않게 만성 질환에 대한 증가는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뇨나 뭐 고혈압, 기타 여러 가지 실제로 치료가 쉽지 않은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이나 뭐 오, 이상이 있네라고 느끼지 못하는 질병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가장 중요한 예방 중심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실제 제 요새 40대 중반이 되니까 많이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제 나이 또래인데 갑자기 이렇게 돌연 사셔갖고 1년에 한두 번씩 장례식장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미리 조금만 알았으면 이게 정말 그 중요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예방의학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좀 적었잖아요. 근데 지금 스마트 헬스케어를 주장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방의학이죠. 예방의학 관련돼서 그래서 건강도 증진하고 당연히 의료비가 절감되면서 우리가 건강인들 뭐 많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에 스마트 헬스케어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웨어러블 시장이 특히 웨어러블한데 스마트 플라스틱이 좀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로 보면 우리가 만약에 어디가 이상이 있어요. 이상이 있는데 바로 테스트해서 결과를 바탕으로 처리를 하면 가장 좋은데 우리나라 아시지만 이상이 있는데 병원 차 와야 되고요. 실제 가서 검사하는데 걸리는 시간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마 여러분 그 어머니 아버님들은 다 한 번쯤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통해서 겪어보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병원도 옮기기도 하고 그래서 기다리다가 결과 없고 처리하다가 진짜로 세상을 떠나거나 정말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경우들이 우리가 너무 많이 겪거든요. 한 번쯤은 다 제 생각에는 다 그런 기억들이 어머니 아버님 세대가 되시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 결국은 이런 상황이 되게 하는 거에 결국은 헬스케어 시장 우리가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게 진단이나 예방이라는 측면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어떤 병원과의 관계라고 치면 일방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서 특히나 한참 진료 기다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 근데 막상 뵈면 초췌해 보시잖아요. 내내 쉬지도 못하고 뵙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길게 봐야 3분에서 5분 뵙는 상황이 거의 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과 관련돼서 결국은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하는 게 미래의 의료 분야에서 가장 키가 되지 않나 그래서 웨어러블 패치를 통해서 미래형 시스템에 많이들 관심도 갖고 고민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감히 얘기하면 여러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면 미래 시장에 이쪽이 더 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병원과 우리 사이에 이게 실제 가지 않더라도 그게 이제 유비쿼터스니 뭐 이게 AI니 뭐 여러 가지에서 많이들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질병을 발병한 다음에 병원을 갔는데 그게 아니라 질병을 예방해서 실제 관찰이나 진단에서 초기에 치료나 경과 같은 거를 관찰하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이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가 만약에 장수하거나 뭐 이제 100세 시대 얘기하는데 이제 과연 건강 나이를 몇 살까지 가느냐의 측면에서 이게 차지하는 기여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게 원격 진단이나 관리까지 지금 우리가 보면 와이어리스로 가능한데 큰 진단 장비를 우리가 생활하면서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소형화되고 휴대 가능한 이 포터블한 상황들이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아까 그 천천히 떨어진 그게 소자면 우리 몸에 붙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스마트 헬스케어에서 이게 플라스틱이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보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제가 그냥 감히 스마트 플라스틱이 없는 스마트 세상이라는 제목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 어머니 아버님 세대를 위해서 백투더퓨처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으시면 이 당시에 처음에 이게 안경을 낀 거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그때 이제 신발끈이 그때 신으면 자동으로 탁 채워졌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게 되게 획기적이었는데 그래서 자체 건조 이거 재킷이 막 젖었는데 입자마자 이거 1980년대 나온 영화라 여러분들이 아마 그 혹시 밤에 공부하시다가 뭐 이렇게 영화 채널에서 어쩌다 한 번씩 하실 수도 있는 그런 건데 그 당시야만 해도 이게 시간여행과 함께 가장 획기적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 알지만 LG에서 실제로 막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근력 보조한 웨어러블 로봇 이게 실제로 장애인들한테 이게 근력 보조가 되는 상황에 로봇이 있다든지 그리고 이게 지금 컨택트 렌즈인데요. 컨택트 렌즈인데 컨택트 렌즈에
우리가 실제로 아마 그 질병 중에 혈관계 질환 중에 이제 치료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막 특히 안 좋아지면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당뇨인데, 근데 우리가 인간의 신체 중에 제가 바이오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가장 복잡한 혈관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기관이 눈입니다. 예, 눈이 되게 복잡한 기관인데 그 우리가 그리고 시력들이 요새 좀 많이도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많이 쓰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당뇨 환자들이 되면 이제 좀 심해지면 약만 먹는 게 아니라 인슐린 주사를 인체에다가 맞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개발을 하고 이게 아직까지 시판까지는 모르겠지만 성공적으로 본 것 중에 하나가 눈에다가 컨택트 렌즈를 붙이면요. 그게 이제 실제 혈당 조절이 가능한 것들이 이게 이제 보고가 되고 실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러면 주사를 한번 맞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 내 혈당 자체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갈 때 이제 혈당을 인위적으로 조절 가능한 게 바로 컨택트 렌즈에서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시대가 올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금의 그 우스갯소리처럼 한 여러분들 한 20대, 30대 친구들은 이제 10대가 20대 됐을 때 그 건강 상태가 이게 보통 노화가 한 25, 30대부터 조금씩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지금의 10대 친구들은 20살 되신 때 어떤 그 신체적인 능력이 60 되셔도 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 감히 그런 세대가 꼭 올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진단하고 그다음에 계속 또 증강시키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장에 출시된 웨어러블 디바이스 워낙 잘 아시지 이게 아치라든지 뭐 옷이나 여러 가지 많죠. 구글 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미 스판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시판되어 있는 상황들이 워낙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보통의 센서가 가속도라든지 우리가 이게 실제로 옷을 입거나 아니면 이게 실제 이게 핸드폰도 요새 다 되잖아요. 만복이라든지 막 해서 아니면 온도 센서 전 개인적으로 이 온도 센서에 대해서 되게 신기해 처음에 했었는데 아마 이게 실제로도 이게 특허도 돼 있고 개발된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여기 그 부모님분들은 저도 그렇고요. 아기 어렸을 때 아빠는 쿨쿨 자고 엄마는 이제 아기가 열이 나면 밤새 못 자고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기가 독감 걸리거나 아프면 엄마가 초췌해져 있거나 근데 결국 근데 고온이 되는 시점을 우리가 판단을 못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애기한테 패치로 붙이면 그럼 아마 그 아이폰이나 이런 쪽하고 연동이 돼서 와이어리스로 애기의 체온이 38도가 넘어가면 엄마 핸드폰이 진동이 울리는 시스템이 와이어리스로 이게 개발이 돼 있거든요. 실제 그런 것들이 개발돼 있어서 이게 좀 더 이제 아직 FDA 승인이나 이런 시판까지는 모르지만 연구적인 상황으로는 분명히 이게 와이어리스가 선은 연결돼 있지 않은데 옆에서 애기가 자다가 만약에 열이 오르면 38도가 넘어가면 그 38도가 고온의 어떤 그 시작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동이 울리거나 엄마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상황들이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온도 센서나 뭐 심장 박동이라든지 맥박, 뭐 당연히 혈당 이런 것들이 우리 많이 이제 시판이 되고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요? 약간 기기적인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하면 지금의 상황은 포터블한 겁니다. 예, 포터블 휴대용으로 지금 들고 다니는 상황이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웨어러블한 소자들인데 앞으로 3년에서 5년 길게는 뭐 1, 2년 안에라도 연구적인 논문이나 결과는 이때 뒤에 살짝 보여드리겠지만 있는데 바로 뭐예요? 직접 피부에 부착하는 상황이 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피부에 부착하는 상황이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2020 내년 이후에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2025년 이후에 바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인체에다가 삽입한 상황이 돼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 내 인체 유해성이 없다고만 하면 정말 이제 100세 시대를 진짜 100세까지 건강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세대를 사람들이 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꿈이 아니라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보죠. 이게 실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시간에 배운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건 꿈과 이상의 차이에서 꿈의 실현 가능성 얘기했는데 꿈은 실현 가능성이 좀 없고
이상은 실험 가능하다라는 용어를 썼던 것 같은데 정말 이런 것들이 실험 가능하지는 그러니까 피부에 부착하거나 먹는 걸로 해서 우리가 헬스케어를 할 수 있는 시대가 특히나 이 먹는 상황이 되려면 그 오늘은 바이오는 아니니까 약물 전달이라고 해서 드럭 딜리버리가 가장 이슈가 될 겁니다. 우리 실제로 약물 전달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감기 걸리시면 그냥 감기약 먹고요. 근데 애기들이 약을 못 삭히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엉덩이에다가 약 넣어주잖아요. 근데 그 약물은 우리가 몸에 퍼지는 건데 이제 앞으로의 그 드럭 딜리버리 약물 전달은 표지자가 있는 거죠. 표식이 있어서 내가 아픈 부분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약물을 거기서 분산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약물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제 이제 암 환자들한테 그게 되게 중요하죠. 암이 걸렸는데 이제 방사선 치료할 때 전체로 어떤 에너지가 노출되는 게 아니라 특정하게 암이 있는 부위를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요즘에 많이들 이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있잖아요. 암 걸리면 오히려 그 아픈 것보다 머리가 빠져가지고 그 생활에 대한 어떤 그 기대 만족도 확 떨어지는데 또 고에너지에 되게 그러니까 몸도 아픈데 높은 에너지를 확 노출시키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런 약물 전달에서 이게 먹는 어떤 웨어러블한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고 이게 미래에 남아 이렇게 갈 거다라고 2014년에 그러니까 최근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핵심 기술이나 문제점 연구개발에 있으면 포터블하고 붙이는 거고 먹는 거나 이럴 텐데 뭐 실제 핵심 기술은 뭐 플렉서블이나 기타 이게 한번 좀 읽어보시면 쉽게 알 거고 그래서 다른데 아직까지는 이슈적인 상황으로 여기는 이미 많이들 이제 이게 들으셨던 걸 거고 의료 디스플레이 기술이나 모션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쉽지 않고 특히 먹었을 때도 이제 이게 생체 신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나 이제 맞물려 있는 건 있지만 분명히 이게 30년 전에 그냥 우연찮게 전류가 흐른다든지 효율이 1%밖에 안 되던 이제 디바이스가 지금 우리가 상용화되고 있는 걸 생각해 보시면 지금 어린 학생들이 아마 부모님 나이 좀 됐을 때는 분명히 예 큰 시장도 형성하고 본인들은 그거를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해서 하면은 결국은 계속 신체 정보나 우리 주변의 환경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웨어러블 상황을 맞춰서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들을 센서하는 게 가장 힘입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자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다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의학기도 그렇고 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더 중심이 되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를 보면 요즘 이런 관심 많으시잖아요. 모닥분들도 이게 보시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현재 근데 왜 우리가 포터블하게 들고 다니는 상황인 게 거의 주인데도 불구하고 연평균 이렇게 성장해서 이게 2000 이게 가드너라고 이게 조사 소비 조사 업체 가장 유명한 데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는 약 562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어마어마한 시장을 앞으로도 근데 여기 초등학생분도 그러시잖아요. 어린이날 되면 뭐 갖고 싶어요 하면 스마트워치 사주세요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가는 시장성 근데 그게 단순히 전화기 능력이나 뭐 노래를 재현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생체 정보를 같이 좀 인식할 수 있는 시대가 곧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이제 보고가 됐던 최근 연구 결과들을 한번 간단하게만 소개시켜. 이거 말고도 많은데 뭐 워낙 많거든요. 이게 워낙 많은데 한두 개만 간단히 보시면 이겁니다. 아까 그 유기물 기반으로 한 것들이 빛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일부러 태양 전지를 만듭니다. 태양 전지를 만들어서 실제 여기 보면 이건 쥐로 실험을 한 거고요. 쥐 인체 안에다 삽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빛을 줬는데 빛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인체 안에 삽입 가능한 태양전지가 유기물이 돼서 이게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태양전지 여기 삽입해서 전력 공급을 우리가 그 아시다시피 그 우리가 심장 환자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인공심장 하고 나면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그 전력 공급 때문에 나중에 재수술하게 얼마 전에 그 낭만타포가 드라마에서도 한번 그 주연이 이사장이신가 했었는데 그 재수술 하실 때 그게 배터리 문제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워낙 이거 뭐 많이들 얘기하시니까 자에게 존재하는 에너지가 가장 큰 태양인데
태양에 의해서 작동되는 이제 전지를 인체에다가 유해하지 않게만 삽입하면 그것들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로 계속해서 전력 공급을 하면 다시 재수술 없이 심장 환자들도 될 거다. 특히나 요즘에는 이 심장이요, 인간의 신체 중에 가장 박동,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적인 움직임이 멈추면 세상하고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는 유일한 신체 기관이 가장 활발한 운동인데, 이런 심장의 메카니컬한 기계적인 박동을 우리가 그거를 에너지로 활용하자 라고 하는 것들이 또 있어서 그걸 피에조 일렉트로닉스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피에조하고 태양전지를 결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게 심장의 박동과 관련돼서 큰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2014년과 15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국내 연구자가 한 거를 일부러 찾아보고요. 그래서 헬스케어라는데 이거를 패치를 붙입니다. 그럼 붙이면 우리가 당뇨나 뭐 이런 것들 있으면 이게 아까 그 인식하는 그 컨택트 렌즈처럼 인식이 가능한데, 바로 여기서 패치를 붙인 상황에서 내가 혈당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좀 이상이 있으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오히려 이제 주입을 하는 거죠. 약을 주입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패치를 붙인 상황에 대해서 센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약물까지 주입하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이게 스마트 패치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근데 이 스마트 패치들은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들과 인체에 붙여야 되니까, 인체가 건조한 상황에서도 있지만 젖은 상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조할 때 붙이는 거나 젖을 때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이렇게 연구가 돼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시그널적인 변화인데, 요즘에 스마트 스킨이라고 했고요. 일렉트로닉 타투, 이 타투, 이게 그 전 문신을 잘 안 해봐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문신 하신 분들 요새 좀 많잖아요. 멋으로 많으시기도 하고. 근데 여기 피부에다가 여기다가 회로를 꾸미는 겁니다. 실제 여기서 회로를 꾸민 다음에 이렇게 누른 거거든요. 눌러도 이게 작동하는 거고, 이게 또 굉장히 이거를 표피 전장, 에피더말 일렉트로닉스라고 해서 큰 학문 분야에 있는데, 이게 미국의 워낙 유명하신 교수님의 존 라저스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여기가 세계적인 독보적인 연구 결과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엄청나게 요새 바이오하고 결합을 하는데, 여기에 가장 주요 연구를 잘하신 분들이 한국인이시라, 현재 저희 우리 인하대에도 그렇고요. 뭐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한국의 훨씬 더 국제 대학, 큰 규모의 대학들에 서울대나 뭐 카이스, 연세대, 고려대, 뭐 어디 포함되나 그 연구실에서 공부하신 교수님분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셔서 지금 스마트 스킨에 관한 것들이, 이게 지금 하나 이렇게 꾸며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실은 제가 딸이 되게 어린데 요새 뽀로로 고물성을 너무 좋아해서 일부러 그 사진, 이게 회적 선착처럼 거기서 만들어갖고요. 여기다 회로를 꾸민 거예요. 회로를 꾸며갖고 피부에 부착해놓고 그것들이 센서가 되는 시대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가능할 거다라는 게, 이게 진짜 인체의 결합과 되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먹어서 어떻게 됐다라는 것까지는 좀 적어도요, 이게 실제로 포터블한 게 아니라 피부에 부착해서 우리가 인식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질병을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아직까지 초기 단계지만 실제 치료가 가능한 상황들의 연구 결과들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마트 헬스업계의 기술 개발의 신화로 많이 생각하는 게, 인간이 이제 개인 맞춤형 관리기기 플랫폼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뭐 가족용 의료기기나 정밀 진단 이런 것들까지 같이 맞물려서 진짜로 완벽하게 우리가 어디가 이상이 있는 상황이 되면 그거를 측정하고 제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미래의 테크놀로지 발매 시 2019년 50년까지 있는 것 중에 이게 쭉 동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이 다섯 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뭐 상용화 될 거다라고 하는 동영상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있는 동영상, 한 4분 정도 동영상인데, 실제 이게 이제 손목에 이게 찬 거죠. 손목에 차고 하는 상황이 돼서 이게 디스플레이가 되는 상황들로 해서 이제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아니면 이게 한 4분짜리 동영상이라,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스마트 카드나 뭐 스마트 뉴스페이퍼 이런 것들 해가지고 진짜 이제 많이 우리가 실제 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마트 플라스틱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인체랑 결합을 해서 헬스케어나 아니면 이제 포터블하게 말씀드린 대로 디스플레이들이 이제 우리 실생활에 이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